네, 3월 7일 우리 NKM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길이 인사드리면서 퇴근들은 잘 하셨나요?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곧 주말인데 주식은 제가 옆에서 지켜 드릴 거니까 우리 주주분들은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목감기가 좀 걸려서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듣기 안 좋으셔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NKM 말씀드리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엔켄 같은 경우에는 이 세력들이 돈을 써서 급등을 시켰던 이 하단 구간에 변동성을 주면서 마이너스 6%로 종가 마감을 했는데 어제 우리 주주분들 주가가 조금 올라서 저한테 또 이제 반등 시작인가요? 라고 좀 물어보셨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게이 데드캡 바운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쉽게 말해 죽은 고양이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한 번은 튕겨져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게 된다라는 이 월가에서 흔히 쓰는 말인데 자 오늘 또 하락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 우리 주주분들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손실 중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고 나가야 될지 좀 걱정되실 거고 수익 중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고 나가야 될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자 제가 매일 강조를 좀 드렸던 게 뭐였나요? 이 세력들이 돈을 쓴 구간, 이 구간 아래로는 절대 깨지지 않게 한다고 했어요. 왜? 이 구간은 세력들도 자기들 돈을 써서 주가를 올렸기 때문에 돈이 아까워서라도 이 흐름 아래로는 절대 깨지지 않게 할 거고 이 안에서만 변동성을 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 영상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엊그제도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자, 잠깐 내용 보고 가시면 첫 번째로는 이 급등이 나왔던 구간. 이 구간을 세력들이 돈을 써서 주가를 올린 구간이기 때문에 이 돈을 쓴 구간 아래로는 절대 깨지 않게 할 거고 이 안에서만 변동성을 주면서 주가를 상승과 하락을 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돈을 쓴 구간 아래로는 안 빠지면서 이 안에서만 변동성을 주면서 종가 마감이 된거 확인되시죠? 즉, 세력들이 돈을 써서 주가를 올린 구간이라는 걸 제가 포착을 했고, 연일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면서 이 구간에서 우리 개인분들의 손절매를 유도하고 있다는 걸 우리 구독자분들 아셔야 합니다. 자 이건 좀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제가 요 며칠 사이에 계속 이 구간을 지켜줄 거라고 영상에서 계속 말을 한 덕에 우리 소통방에 계신 분들 그리고 구독자 분들이 손절을 안 하시고 잘 버텨 주셔서 이 구간을 좀 지켜주고 있는데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리면 월요일에 계속 모르는 번호로 제가 세력 이름은 노출을 못 하지만 어디 어디 세력인데 영상 자꾸 그렇게 찍어서 우리 쪽 엑시트 방해하면 가만 안 두겠다는 문자를 몇개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좀 무섭기도 해서 엔캠 영상을 다 삭제하고 이제라도 좀 다르게 말을 해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느라 요즘 밤에 잠을 자못 잤는데. 우리 구독자분들 한분한 한 분이 저한테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제가 알고 있고 그분들 돈을 지켜드려야 되는 게제 소명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 돈이 어떻게 버신 건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저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 구독자분들 한분한분 한분 제가 다 도와드릴 거니까 저랑 함께 같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엔캠에 붙은 이 세력들이 변동성을 주면서 개인들을 털어내고 있는데 엔캠은 다시 한번 이 신고가 갱신이 나올 거라고 확신 있게 오늘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물론 이 신고가 갱신까지 가는 이 과정 속에서 세력들이 이 상승과 하락 변동성을 줄 거기 때문에 오늘 상승에 대해서 좋아하고 내일 하락에 걱정하면서 이러한 변동성에 당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용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엔캠은 지금 유통 물량도 적고 특히나 이 윗구간에 매물 대도 없기 때문에 가볍게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세력놈들의 의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 엔캠이 왜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끝나지 않는 상승 모멘텀 이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래서 도대체 이 엔캠을 우리가 어디까지는 끌고 가야 하는가? 이 최소 목표가, 이 적정 주가 관련해서 제가 알려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도 집중력 잃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엔캠의 본 영상 시작하기 앞서 영상 마지막에 제가 이번 달부터 소통방 분들은 제외하고 우리 엔캠 구독자분들 중 300명까지만 모아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미 280분 정도가 들어오셔서 자리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0% 무료로 제가 한분한분 한분 진행을 해 드리고 있고요. 제가 좀 어렵게 위해서 컨펌을 받아 종목 선별을 끝내놨는데 이엔캠보다더 강력한 인수합병 관련 종목 위주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매수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거라도 지켜보신다면 제가 앞으로 소통해드리는 데 있어서 더 믿음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10억이라고 하면 예수금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 100만 원부터 시작하실 수 있게 제가 다 설정을 해드릴 거고요 급하신 분들은 제가 제목 아래에 더 보기라고 눌러 보시면 빠르게 신청부터 하실 수 있게 이 타임라인을 만들어 놨고 시간을 누르시면 영상을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렵게 컨펌을 받아온 만큼 이 프로젝트 먼저 신청부터 하시고 나서 엔캠의 본 영상 보셔도 늦지 않으니까 이 프로젝트 놓치지 않고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엔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에요. 대시세가 나오기 직전이고 왜 세력들이 지금 음봉캔들을 만들고 있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렸죠 뭐였나요? 이 세력들이 원하는 바가 있어서 의도적으로 하락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이 추가 상장 BW 물량 그리고 보통주 전환 물량 600억이 나오는 시점인데 제가 세력이라도 이 주가를 의도적으로 누를 것 같아요 왜? 이 600억 물량을 당연히 낮은 가격에서 소화를 하고 싶어 하겠죠 자이 물량의 소화를 끝내고 주가를 올리는 게 맞습니다. 주식은 수학이 아니에요. 심리 싸움이라는 거 우리 구독자분들 인지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 우리 주주분들 흔들리셔서 수익을 볼수 있는 부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엔켐은 지금 워낙 세력들의 매집이 잘 되어 있고 이 매집된 물량을 장악을 했고 더 중요한 건이 에코프로를 핸들링했던 세력들이 엔캠에 지금 붙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엔캠은 이미 지속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 상승 모멘텀이 형성이 되어 있고 차트, 수급, 기업의 가치까지 완벽하게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하지만 주가를 결국 움직이는 건이 세력들이 어떻게 방향성을 잡느냐인데 지금 엔캠 같은 경우에는 10억이 넘는 큰 손들이 이 엔캠, 에코프로를 대량 매수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지금 세력들이 2차전지쪽 종목을 대량 사들이고 있다는 건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에코프로를 가장 많이 사들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과연 개인들일까요? 아니요. 개인을 가장한 정확하게는 개인들의 계좌로 세력들이 지금 물량을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저도 s 증권사 쪽 지인한테 들은 건데 이 에코프로를 운전하는 세력들이 어마무시하게 물량을 끌어올린 세력이라고 저도 오늘 오전에 전달을 좀 받았습니다. 이 에코프로를 운전했던 세력들이 앵캠에 손을 댔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도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고 이 세력들이 붙어 있다는 걸 지금 증명이라도 하듯이 5일 날 시간 외에서 뭐가 나왔나요? 자, 공시가 나오면서 투자 주의 딱지가 붙었는데, 공시 내용을 보시면 15일간 상승 종목의 당일 소수 계좌 매수 관여 과다 종목이다라는 건, 즉, 소수 계좌에서 이 엔캠을 많이 담아 갔다라는 거예요. 이 외국인 계좌를 이용을 해서 세력들이 물량에 담았다는 것을 공시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소수 계좌를 튼 외국인들이, 즉, 에코프로를 운전했던 세력들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엔캠은 정말 집중 대응을 해야 하는 구간인데, 앞으로 이 세력들이 개인들을 털어내려 큰 파동을 줄 거예요. 자이 파동 안에서도 이 잔파동이 많기 때문에 이 파동을 우리는 잘만 이용하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분명히 문자 보내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엔켐의 정확한 매집 단가 확실하게 잡아 드렸었죠. 2차 전지 섹터 순환매 전액 대장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세력들이 물량을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체크하고 이 8만 6천원 구간에서 매집을 끝내 드렸고 현 위치까지 280% 정도 수익 확보 중입니다. 자 정말 늦게라도 저한테 문자를 주셨으면 지금 손실이 아니라 수익을 보고 있다는 점 다시 한 번만 좀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다른 유튜버들처럼 무지성으로 무조건 올라간다 내려간다라고 말하면서 무조건 나한테 문자 보내라고 하면서 무책임하게 타점 잡아들이지 않습니다 확실한 가격 전략 그리고 정확한 대응 전략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한분한분다 케어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반신반의 하시면서 문자 안 보내서 지금 손실 보고 있는 영상 보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 저한테 늦게라도 보내주셨으면 지금 손실이 아니라 웃으시면서 주식계좌 확인하고 계실 거예요. 자, 저도 여러분들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손절을 해야 할지 아니면 수익 중이신 분들은 이제라도 수익 실현을 해야 할지 이 갈팡질팡 하는 마음도 알고 있고요. 저도 그런 식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에서 매도를 못해 수익을 못 보고 손절을 해야 하는 구간에서 손절을 못해더큰 손실을 본 적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피해자가 정말 안 생겼으면 하는 마음에 우리 구독자분들 한분한분 한분 제가 다 케어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투자하시는 그 투자금 귀한 돈이잖아요. 세상에 잃어도 되는 돈은 없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보신 건지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도와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구간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다시 한번 이 변동폭을 크게 줄 거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010 4972 9673으로 n 캠 m 이라고두 글자 보내 주시고 정말 대응이라는 게 어떤 건지 직접 경험을 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원래 제 예전 앵캠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지만, 이런 적이 정말 처음이고, 그만큼 제가 급하다는 거고, 집중 대응을 해야 하는 구간이에요. 제가 지금 체크하고 보는 종목만 300개인데, 이렇게까지 세력이 세게 붙어서 할수 있나 싶을 정도로, 이 지독하게 변동성을 주는 이 진짜 이유가 사실 따로 있습니다. 자, 앞으로 세력들은 지금보다 더 크고 더 심하게 변동성을 줄 거예요. 이거는 정말 기밀 사항이라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어요. 자, 세력들의 기법은 함부로 노출을 못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 엉뚱한 타점에서 또 손실 보시고 저한테 문자 주시면 쉽게 갈수 있는 길을 어렵게 대응을 도와드려야 되는 이 악순환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구독자분들 중에 80명까지만 가격 체크해서 대응 도와드린다고 했고 지금 이미 120분이나 신청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60명 정도 더 추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010-4972-9673으로 n c m 이라고두 글자 바로 좀 보내주시고 어제 저한테 급하게 보내주셨는데 한 번에 너무 많이 문자가 와서 문자들이 스팸 처리가 된게 수십 개가 있었는데 제가 다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보내주셨던 분들은 n 캠 a 1이라고 옆에 1번 하나 붙여서 보내주시면 제가 그분들 먼저 대응문자 도와드릴 거니까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22일에 나온 공시 내용을 좀 보시면 이 파생상품 평가손실 발생이라는 건 옆에 뭐라고 적혀있나요 신주인수권부 사채라고 적혀있는데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으니까 정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시비물량 즉 전환 사채라는 건 내가 3,000원에 10주를 사면 3만 원이죠. 자, 그럼 이게 두 배가 올랐을 때 3,000원에 10주였으니까 6만 원의 가치로 전환이 되고 1 0이는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럼 BW 물량은 1 0이 물량에 플러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신주를 살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 0이 물량은 전환을 하면 사채가 사라지지만 이 BW 물량은 전환을 해도 사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시 b 를 발행하는 게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BW 물량을 누가 사들였는지 봐야겠죠. 2021년 11월 25일에 발행이 된 BW 물량이고 사채 발행 내역을 좀 보시게 되면 다양한 기관들이 지금 발행권자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에코프로를 핸들링했던 외국인 계좌 즉이 검은머리 외국인 세력 놈들이 이 엔캠에 지금 붙어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결국 이 사채권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언제까지고 이 엔캠에 붙어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엔캠은 지금 아예 세력들이 물량을 장악을 했고 개인이 혼자서는 절대 대응을 못하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 지금 손실 발생이 300억이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실질적으로 현금 유출이 없는 손실이죠. 당연한 겁니다. 사채가 전환이 돼도 사채로 남아있기 때문에 장부 기록상으로만 300억이 손해라는 거지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내용들을 잘 모르시는 개인들이 손실 발생이라는 공시만 보고 공포심리에 빠져서 물량을 던지게 돼서 지금 이런 연이 하락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 물량을 에코프로를 핸들링하고 있는 이 세력들이 지금 이 물량 다 받아먹고 주가를 끌어올릴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010-4972-9673으로 앤캠이라고 좀 보내주시고 실시간으로 대응을 받으셔야 오늘 같은 상황에서도 수익으로 마감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엔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도적으로 세력들이 주가를 누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바닥 구간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매집이 진행이 됐고, 이윗 구간의 매물 대도 소화를 끝마쳤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지금 세력들이 물량을 재매집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단순해요. 주가를 더 올리겠다, 올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세력들의 이유 있는 자신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더볼수 있는 수익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엔켐은 이미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상승 모멘텀과 재료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엔켐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엔켐 사업 보고서를 보면 당사는 2차 전지 및 ED 사용 전액 첨가제를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 시장 자체가 초기 진입자 외에 후발 업체들의 진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분야에 엔켐은 빠르게 진입을 했고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다 이뤄냈습니다. 지금 엔캠은 중국 시장에 먼저 진출을 했어요. 한국 시장에서 먼저 전액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라 이 해외 쪽에서 먼저 레퍼런스 경험과 기술을 쌓은 이후에 한국 시장에 역진출하는 이 전략적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평균 성장률이 87%예요 이러니까 주가가 더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세계 5대 전지 메이커 중에 LG엔솔, SK온, CATL에 이미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고 배터리 제조사 10곳의 제조업체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전해액 생산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필수 소재인 전해액 또한 급격하게 매출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뭐라고 했죠? 지금 독보적인 위치, 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이 IRA, 그리고 유럽 CRMA의 엄청난 수혜를 받을 기업이 바로 n 엔켐입니다. 이 북미 2차전지 시장 점유를 이미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엔솔, SK온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에게 제품 공급을 연이어 확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과감한 선제적 투자, 이 공격적인 투자가 먹혔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업체 중 유일하게 현지 생산, 현지 공급이 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어마무시한 경쟁력, 어마무시한 주가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이 조지아 공장이 정말 큽니다. 이 북미 시장에서 가장 큰전의 공장이에요. 그래서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이 IRA 때문에 결국 미국 현지에서 생산 공급이 가능한 이 엔캠이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엔캠은 지금 올라갈 구간이 한참 남아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구간에서 매도하는 건요, 여러분들 정말 큰 수익을 놓치는 일이에요. 아직 목표가가 한참 멀었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은 매도할 구간이 아닙니다. 내가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되는가? 이 부분 지금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이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구간별로 잡아놨어요. 이 44만원에서 55만원 사이에서 분할 매도하실 수 있게 이미 시나리오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상황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문자를 드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NCAM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셔야 합니다. 제가 100% 무료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엔캠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고, 엔캠의 정확한 대응 받으세요. 자, 앞으로 이런 이슈로 엔캠이 상승 국면이 연출이 되면, 언제 매도를 해야 하는가? 제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엔캠의 가장 큰 재료, 이 전액, 그리고 2차 전지. 이 재료가 끝나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매도가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로 기간과 외인 이 세력들의 대량 차익실현 구간이 어딘지를 체크하면서 이용을 해야 하고 세 번째로 기술적 분석까지 상세하고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이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엔캠의 수익 300%로 마감 지을 수 있게 제가 해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497-9673으로 엔캠이라고두 글자 보내주시고 앞으로 나올 이 반등으름 상승 초기 국면 자리에서는 정확한 매수 타이밍 그리고 이 상승 국면 최상단 구간에선 정확한 매도 타이밍으로 제가 수익 300% 마감 지을 수 있게 해드릴 건데 이번에도 또 문자 하나 안 보내셔서 지난 고점에서 물렸을 때처럼 후회하고 그때 보낼 걸 하시지 말고 지금 바로 010-497-9673으로 2엔캠이라고두 글자 보내주셔야 합니다 쉽습니다 엔캠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추가적으로 지금 많은 주주님들이 이 엔캠 방에 입장을 하고 계신데 여기서는 엔캠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제가 하루 이틀 안에 수익 나는 단기 종목 위주로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올려드리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거의 매일 수익이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결국에는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에 이 초점을 맞추겠다.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단기 매매를 소액으로라도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리로 수익이 쌓여서 여러분들 계좌가 정말 빨리 회복이 될수 있고 여러분들 자산이 정말 크게 증대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경험을 제가 시켜드릴 거고, 앵캠은 우리가 목표가까지 끌고 가면서 크게 먹을 거고, 이 앵캠을 대응하면서 시장에서 먹을 종목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거 정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액으로라도 복리로 쌓아가면 정말 빠르게 여러분들 계좌가 불려져 나가는 이 경험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꼭 입장하셔서 큰 도움과 큰 수익 그리고 큰 경험을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 4972 9673으로 NCM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른 대응 그리고 빠른 소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제공을 좀 해드릴 거예요. 제가 작년 3월부터 히든주 안내 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보시면 정말 1,40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 손수 기업 탐방까지 직접 하면서 제가 발로 뛰고 듣고 보고 이 정리를 해서 가져온 자료들로 우리 소통방 주주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히든 주는 제가 지인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 대표이든지 한개 대기 중이라고 좀 적어놨는데 어 제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영상을 찍으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람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문자 하나 보내셔서 이 종목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관심 종목으로 그냥 추가만 해놓으시고, 어떻게 되는지만 지켜보신다면,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번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들었고요.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저랑 앞으로 같이 가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만 드리는 히든주 종목, 저한테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그동안 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수익을 훌쩍 넘어버릴 이 종목을 하나 입수를 해왔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조만간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 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돌 거예요. 근데 이 땡땡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이 종목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쓸어 담고 있어요.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왜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는 증권사 애들입니다.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종목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오제인 이 인수합병 오제, 이 인수합병 오제 때문에 어떻게 되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삼성 내부에서 4천억을 들여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자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 되는 순간 무조건 현 위치 대비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거 제가 다 오픈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저점에서 박스권 상승 돌파하면서 1000% 이상 올라가기 전에 이 종목 빠르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궁금하셔서 내가 사보진 않겠지만 한번 올라가는 거라도 좀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010-4972 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좀 빠르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이 종목 바로 경험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내거는 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제공을 좀 해드릴 거예요. 제가 작년 3월부터 히든주 안내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보시면 정말 1,40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 손수 기업 탐방까지 직접 하면서 제가 발로 뛰고 듣고 보고 이 정리를 해서 가져온 자료들로 우리 소통방 주주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히든 주는 제가 지인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 대표이든 주한개 대기 중이라고 좀 적어놨는데 어 제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영상을 찍으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람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문자 하나 보내셔서 이 종목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관심 종목으로 그냥 추가만 해놓으시고 어떻게 되는지만 지켜보신다면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번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들었고요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저랑 앞으로 같이 가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만 드리는 히든 주 종목 저한테 010-4972 9 6칠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그동안 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수익을 훌쩍 넘어버릴 이 종목을 하나 입수를 해왔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조만간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 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돌 거예요. 근데 이 땡땡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이 종목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쓸어 담고 있어요.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왜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는 증권사 애들입니다.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종목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주식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오재인 이 인수합병 오재. 이 인수합병 오재 때문에 어떻게 되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삼성 내부에서 4천억을 들여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자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되는 순간 무조건 현위치 대비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거 제가 다 오픈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저점에서 박스권 상승 돌파하면서 1,000% 이상 올라가기 전에 이 종목 빠르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궁금하셔서 내가 사보진 않겠지만 한번 올라가는 거라도 좀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010-4972 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좀 빠르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이 종목 바로 경험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내거는 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